약 16%만이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의료비용을 소비한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최종적으로 진단되고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율입니다. 자, 오늘은 파킨슨병이 진단되기 전에 전조 증상과 파킨슨병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떨림이나 경직, 행동의 느려짐, 보행장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수년 전부터 다음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피로감이라던가 무력감, 팔다리 불쾌한 느낌, 우울증, 수면장애 이러한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기에는 정상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의 스트레스 받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전조 증상 몇 가지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파킨슨병이 뇌 안에서 막 시작될 때는 사실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축적되고는 있지만 아주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도 없고 언제부터 병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전구 단계라고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만 파킨슨병으로 진단되기는 부족해서 다른 운동 증상으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전조 증상 중 대표적인 것 첫 번째는 바로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라는 것은 수면 시 우리가 꿈을 꿀 때 정상적으로는 근육 긴장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감소하지 않아서 꿈속의 내용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면 시에 옆 사람을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막 때린다던가 잠꼬대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인에서는 렘수면 행동장애가 약 1% 정도지만 파킨슨병에서는 20에서 72%까지 나타나고 있고 연구에 따르면 이 렘수면 장애를 5년 정도 쭉 추적 관찰했더니 약 40% 정도에서 파킨슨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약간 무서운 거는 초기 파킨슨병이 있을 때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향수에 치매라던가 환각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비인데요. 사실 변비는 일반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연구를 보면 이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발견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뇌에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파킨슨병의 원인인 알파시누클레인 병리는 이 중추신경계에 나타나기 전에 위장관이라던가 말초신경에도 나타나고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후각 저하입니다. 초기 파킨슨병에서 후각이 떨어지는 것은 최대 90%까지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파킨슨병이 시작될 때 후각 중추가 가장 먼저 침범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후각 저하를 파킨슨병을 진단할 때 구조 기준으로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 저하는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증상만으로 예측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떨림이나 보행장애가 나타나고 나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까지가 약 10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도 그냥 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러면서 병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파킨슨병의 진단에는 검사보다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밖에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은 파킨슨병 자체를 진단하는 목적도 있지만 파킨슨병과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질환들, 뇌졸중 등으로 인한 2차성 파킨슨증이나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신경 퇴행성 질환과의 감별이 꼭 필요할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걸 확진하기 위해서 약을 먼저 처방해서 호전되는 여부로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펙트라던가 PET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검사들은 특수한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초기 파킨슨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 장점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이상소견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도파민의 부족을 체크하기 때문에 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를 객관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국내에서 파킨슨병에 이완된 환자들 중에 약 16%만이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고요.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약 한 3-4개월 동안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의료비용을 소비한 다음에 파킨슨병으로 최종적으로 진단되고 있다고 하죠. 다른 많은 환자들이 대체의학을 이용하면서 치료가 점점 늦어지고 약물치료도 늦어지면서 진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이 약물에 대한 반응이 뛰어난 질환입니다. 진단이 정확하고 제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사실 이상 운동질환이 눈에 띄게 호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던 분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면 거동도 가능해지고 걷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이런 전조 증상이라던가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신경과에 오셔서 정확하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학 정보도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